그래서 여러분 육바라밀 분석을 하더라도 보세요. 첫 번째 저희가 깨어 있냐고 물어보죠. 선정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한 반야바라밀 분석이니까 분별지 분석이죠. 그러니까 1번에서 선정바라밀 물어봤을 때 아공 복공에 대한 무분별지의 직관은 이미 있어야 돼요. 자기 공부한 만큼. 저희 누구나 물어보죠. 깨어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남의 입장 배려하셨나요? 보시부터 하나씩 따져서 마지막에 반야로 끝내죠.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처음에 선정을 물어봤을 때 반야바라밀을 얻으신 분은 그 선정 속에서 이미 아공 수준이면 아공, 법공이면 법공을 자기가 터득한 만큼 인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법공 반야 도인의 양심 분석입니다. 첫째, 깨어 있는가 선정 상태에서 만법이 공한 줄 이미 알겠죠. 진리 직관을 하고 있는 중에 보시, 상대방 입장 배려했는 거라면 상대방은 또 공한 줄 알면서 분석을 하겠죠. 그럼 이거 나머지가 다 바라밀이 돼버려요. 근데 일반인은 그냥 깨어 있는가 5분 정도 호흡하거나 몰라 한 다음에 마음만 진정시켜서 분석하겠죠. 그래도 낫긴 낫지만 바라밀로 화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반야바라밀이 들어가 줘야 밑에 육바라밀 분석이 전체가 바라밀로 진짜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육바라밀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 상태에서 진리를 알면서 해야 바라밀이 되니까 저도 아공, 복공, 구공을 인가하시라고 틈날 때마다 명상에 들어서 인가하시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몰라 괜찮아 해보세요. 참나 자각해 보세요. 존재로 만족해 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해서 참나 자리를 느껴보세요. 여기까지는 소승적 가르침과 통합니다. 대승적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은 자 여기서부터 참나 상태에서 생각, 감정, 오감을 바라보면서 둘이 아니요 본래 공이다. 다 참나가 나툰 거다라고 보실 수 있는지 참나 자리에 서서. 일체가 공하구나, 불생불멸이구나 하고 보시면 제가 강조하는 법공의 진리를 알고 계신 거죠. 이 상태에서 육바라밀 분석해 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바라밀이 돼버린다니까요. 제대로 바라밀이 돼버린다. 자, 이 상태에서 상대방 입장 배려했는가? 일체가 공한 중에 양심의 뜻에 따라서 내 탐욕을 공하다고 보고 부정적인 걸 공하다고 보세요. 양심 분석할 때는. 일체가 공하다고 밀고 나가시면 보시도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가 공한 게 아니라, 자, 일체가 공하니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내거 챙기는 그 마음도 공하다 하면서 보시바람이라면 제대로 보시가 나올 거고, 지게도 유혹을 당하고 있지 않겠어요? 계율을 어길 정도의 유혹을 상대방이 막돈 주겠다고 하고 뭐 주겠다고 하면 그것도 공하다 하고 유혹도 공하다 하고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도 공한 줄 알고 양심 분석을 하면 지게바람이 제대로 되겠죠. 자, 아시겠죠? 쓰는 법. 다 공하다 해버리면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팔천성 반야경도 반야바라밀은 반드시 육바라밀로 이어져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이 경전의 한계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약하다. 다 공하다고만 하니까. 근데 공한 중에 저희는 그걸 뭐라고 극복해요? 참나가 자명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찜찜 자명의 이것도 반야바라밀이죠. 반야바라밀의 직관을 통해 이쪽은 참나의 뜻에 맞고 진여의 뜻에 맞고 이쪽은 진여의 뜻에 맞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준다. 그걸 잘 읽어내다 보면 법에 내 안에 이미 법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니까 마음법이 공안 중에 나를 인도해준다까지 알면 구공 제대로 한 거다 이거.